출발점에 서 있는 건늘 떨리고 긴장되는 일이에요. 준비 땅 하고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으니까요. 숨을 고르고 천천히 앞을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이 달려갈 길이 가장 빛나고 예쁜 꽃이 피어 있는 길이 될 테니까요. 놀이플라이 선배님의 눈부셔 듣고 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려 4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귤 DJ예요. 네. 그동안 앨범을 준비를 해갖고, 제가 뮤비도 찍고, 그러니까 너무 정신이 없어갖고, 귤 라디오를 잠깐 쉬게 됐는데요. 이렇게 오래까지 쉴줄 몰랐어요. 그래서 팬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언제 귤 라디오 다시 하냐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는 꼭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아, 제가 그동안 귤라디오 4주 정도 못한 거 정말 죄송하고요. 앞으로 꾸준히 열심히, 열심히 약속 지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화요일마다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해볼게요. 네, 화요일이 아직 2분이 남았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유효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무려 4주 만에 돌아온 귤디예요. 네, 저희 더보이즈가 컴백한 지딱 일주일 되는 날입니다. 팬 여러분과 무대에서 만나면서 지내면서 너무 신난 나머지 일주일이 진짜 빨리 지나온 것 같아요. 저희 이번에 앨범명이 뭐였죠? 우리 팬들이라면 알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네. 네. 뭘까요? 댓글 남겨주세요. 네, 맞습니다. 더 스타트입니다. 더 스타트. 네. 오. 네,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게스트가 한명 있어요. 여러분의 추리력을 믿어보겠습니다. 오늘 게스트는 누굴까요? 누굴까요? 댓글에 적어주세요. 네, 큐 현재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우.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야, 역시 우리 더비 분들
추리력이 장난 아니신데요? 당연하죠. 야. 누군데요? 더비 아닙니까? 와. 네, 이렇게 제가 처음으로 귤 라디오에 네, 게스트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우! 와!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귤. 네,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더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초대를 받았어요. 이런 특별한 라디오에 제가 초대를 받았는데 혹시 끝나고 출연료도 주시는 거죠? 네네. 제가 귤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귤. 혹시 여기 양초에 있는 귤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새 걸로 귤 하나 먹는 귤 맞죠? 그렇죠, 먹는 귤이죠. 네. 네. 제가 이 초를 본 순간 학년이가 귤 세 개를 올려놨구나 생각했는데 이게 진짜 귤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귤이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되게 맛있게 생겼어요. 네. 저 제가 한번 찝어봤는데 되게 딱딱합니다. 네, 네. 딱딱하더라고요. 네, 오늘은 시작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네. 그래서 시작한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 참여가 필요합니다. 네. 봄이라 그러면 되게 많은 것들이 시작되는 시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나요? 채팅 남겨주세요. 댓글. 시험 기간이 시작되셨다고. 아이고 어떡하지? 그건 제가 뭐 어떻게 못 해드리는데. 학년이는 시험 기간 준비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시험 기간 준비할 때. 저는 약간 평상시에 공부를 안 하다가 한 번에 몰아치는 자리에서. 아, 벼락치기. 네, 벼락치기라고 하죠. 아, 그때는 네. 시험 일주일 전부터 독서실에다가 책을 놓고 틀어박혀서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귤도 까먹고. 그쵸. 네. 거기서 모든 거 다 해결합니다. 아, 그렇죠. 진짜 일주일 내내 벼락치기 하면은 보통 이렇게 시험 딱 당일날 네. 딱 이렇게 벼락치기 한 만큼 열심히 한 만큼 이게 성적이 나왔나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네. 아, 진짜요? 저는 기대보다 많이 나왔는데 다른 건 몰랐는데 수학은 안 돼요. 아, 수학. 수학 빼고 다른 건 괜찮았습니다. 아, 수학은 안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제가 수학 그런 느낌이 아니라서요. 아, 또 주벼락이라고 새로운 별명을 네. 주변. 네. 되게 라디오 오랜만인데 오랜만에 하는 소감이 어때요? 지금 거의 4주 만이니까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하고 제가 애초에 라디오를 기획한 이유 중에 하나가 활동 기간 때에도 이제 안 보이고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라디오를 기획한 거거든요. 네. 어디서나 할 수 있게. 근데 이제 막상 활동이 되니까 생각만큼 그렇게 쉽게 딱 들어맞지가 않네요. 그죠. 근데 그래도 앞으로 이제 항상 활동하면서도 화요일마다 네. 계속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꼭 노력하시고. 아, 갑자기 어떤 분이 수학 저 상현이 잘했냐고 여쭤보시는데 사실 제가 수학 경시대회를 나간 적이 있어요. 나가기만 했죠? 네, 그쵸. 초등학교 때 나가기만 했습니다. 이게 경험이 한 세 번 수학 경시대회를 세 번 나가는데 네 맞습니다. 나가기만 했습니다. 저도 수학 능력 네. 평가를 받습니다. 아, 네. 그죠. 아무나 보는 게 아니거든요. 네,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저 고3들만 볼 수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럼 다음 시작을 응원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상현이 형이 추천하는 곡 듣고 오실게요. 옥상 달빛의 달리기입니다. 네. 네. 잠시만요. 여러분 최근에 달리신 적 있나요? 네, 저는 달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제 추천곡인데 지금 학년이 옆에서 이제 음악을 틀라고 하고 있어요.
네. 네, 지금 옥상 달빛 선배님의 달리기 듣고 오셨습니다. 네. 네, 이 노래가 상인이 형이 추천해 주셨는데요. 네. 왜 이 노래를 추천해 주셨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 노래 제가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이 노래가 여러 번 리메이크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만큼 명곡이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팬분들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댓글 네. 보니까 상현이 힘드냐 글을 남겨주신데 저 지금 너무 행복하고 힘납니다. 네. 걱정 안 해주셔도 돼요. 원곡은 네. 제가 알기로 윤상 선배님의 곡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 네. 노래가 진짜 정말 많은 가수분들께 리메이크가 된 노래입니다. 네, 아 S.E.S 리메이크도 냈다고 하더라고요. 팬분이 댓글로 남겨주셨는데, 그렇군요. 네. 혹시 네. 여러분 듣고 싶은 노래나 네. 있다면 그 이유나 가장 좋아하는 가사 말씀해 주시면서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읽어볼게요. 네, 추천 부탁드려요. 네. 지금 바로 보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보는 댓글을 먼저 할 거예요. 오, 댓글 되게 많이 남겨주시는데 거의 이게 네. 저희가 지금 양초를 했는데 네.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너무 이렇게 산소가 많아갖고 너무 잘 타네요. 그래서 오늘은 살짝 끄고 꺼진 네. 채로 꺼진 귤라디오! 사실 여러분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위에 검은 연기가 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진행할게요. 예. 네. 그렇습니다. 뭔가 없어 보여. 근데 여러분 진짜 귤 같지 않나요? 먹어보고 싶다. 네. 네, 껐습니다. 네. 이제 추천곡 네, 마저 받도록 할까요? 네. 잠시만요. 필터 좀 바꾸고. 네,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추천곡을 보고 있는데. 자. 황년이가 골라 주세요. DJ이시니까. 스탠딩 에그 선배님의 여름밤의 우린. 네. 이 노래 명곡이죠. 네. 이게 정말 정말 옛날에 네. 제가 회사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네. 현지 형과 제이콥 형이 이 노래를 둘이 같이 불렀어요. 네, 맞아요. 네.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여름이었는데 음색이 둘이 너무 잘 맞았어요. 맞아요. 나중에 꼭 더비 여러분 앞에서 보여드릴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탠딩 잉그 선배님의 여름밤에 우린 듣고 오시겠습니다.
오늘 노래 선곡이 너무 좋다고 많이 말씀해 주시네요. 학원 끝나고 집에서 항상 듣는다고. 많은 분들이 현재 형과 제이콥 형의 듀오 케미를 보고 싶어 하시는데 꼭 언젠간 보여주지 않을까요? 그쵸. 제가 한번 강력하게 권유해 보겠습니다. 덥지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극복하나요? 학년은 어떻게 극복해요? 저는 원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먹을 걸로 많이 풀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잠으로 많이 풀려고 해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면 그냥 자버리면 개운하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다음날 일어나면 약간 리셋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어제 물론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지만 다음날 일어나니까 뭔가 다시 초기화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를 더 활기차게 보내는 것 같은데 저는 주로 약간 먹는 걸로 저도 푸는 것 같아요. 먹는 걸로요? 네. 배 터지도록 먹습니다. 네. 네. 오늘 너무 힘들었는데 일 마치고 라디오 들으니까 너무 힘든데요. 아 진짜 힘이 된다면은 저희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에는 상현이 형이 한번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천을 네 해도 될까요? 네 해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추천하는 노래는요. 잠시만요. 지금 찾고 있어요. 네. 고3이어서 되게 이 노래 힐링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상윤이 형이 추천해 주신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예스 요 주학년 예스
조금씩 따라 불러볼까요? 새로운 게 많아 빛을 빨간 불 나 믿어봐봐. 아, 여기가 킬링 파트죠. 킬링 파트 하여간게 멀리 내 품에서 쉬어도 돼. 숨 막히도록 미웠던 널 아프게 한 시간이 저희가 또 이렇게 다음에는 스페셜로 보이는 라디오를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보이는 라디오요? 한 번 정도는 한 번 정도는 한 번 정도는 아, 두 번은 안 되나요? 두 번 정도 아니 한 세 번 정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데 보이는 것도 이제 그냥 특별한 그냥 스페셜이라고 해서 그냥 보여주는 라디오 이런 느낌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제 생각에는 귤밭에서 하는 게 어떨까. 귤밭에서 귤 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를 하는 거죠. 그럼 제주도 귤밭에 가서 그쵸 또 가야죠. 굿 아이디어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라 해달라고. 아 줄여서 보라 보이는 라디오. 센스쟁이. 우리 더비분들이 되게 센스가 넘치는 것 같아요. 아까 뭐 누구 노래냐고 알면서 야 12시 지났다고 자러 가라고 하시는데 네 네 네 저희가 네 이벤트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벤트요? 네 어떤 이벤트죠? 상현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더보이즈 팔로워 이벤트 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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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네, 더 일시 백 천만 십만 네, 20만이죠.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백무리 구현이라고 네. 이게 누구죠? 완전 잘생겼는데? 우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지? 이야 저 가운데 머리 반짝반짝하는 사람 누구지? 우와 네, 이렇게 보시면은 피카부 더 백 리얼리티를 통해서 다양한 매력을 보여준 더보이즈 브이라이브 채널에 팔로워가 늘어날수록 더 새로운 모습들이 아낌없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네, 더보이즈 멋짐을 보다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마구마구 마구마구 소문내주세요. 네, 보이시면 이렇게 이렇게 되게 뭐가 있네요. 저도 지금 이 이벤트가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이 포스트잇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이야, 이런 이벤트가 준비됐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많이 많이 우리 홍보해 주세요. 더보이즈. Follow, follow me. 네. Follow, follow, follow me. 네. 여러분 이제 네, 일정 때문에 저희가 네.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내일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잠을 좀 자고 네. 네. 마지막 곡 듣고 네. 마지막 곡 어떤 거죠?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어떤 건지 되게 기대되네요. 블락비 테일 선배님의 블락비 선배님 네. 사랑이었다 듣고 오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나오면 안 되는데 왜 광고가 네.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여러분 네. 네 60초가 벌써 지나버렸고요. 광고 마음속으로 보고 네, 가겠습니다. 네. 때는 1999년 나레이션가 주황빈이 태어나 This is a Hangar Story. 그만합시다. 네. 지유받길 거절하는 널
언제쯤 너 내 이름 불러줄까 널 꺾는다고 그 향기가 내게 들까 넌 쓸쓸한 매대에 얘기하면서 안아주려는 내 손을 밀쳤어 체념할 자격도 없는 나 시간 지나면 다 없었던 일 잠시 미쳤다 생각했는데 사랑이었다 사랑이었다 이제 와 보니 사랑한 거였다 나답지 않던 말과 행동이 멋대로 굴고 있는 심장 찾지 않아 널 쫓느라 두고 간 원래의 나를 찾아 혼자 한 사랑은 스스로 이별해야 되네 시간 지나면 다 없었던 일 잠시 미쳤다 생각했는데 사랑이었다 사랑이었다 제와 보니 사랑한 거였다 나답지 않던 말과 행동이 멋대로 굴고 있는 심장이 사랑이었다 사랑이었다 나보다 소중한 게 있었다 나보다 소중한 게 네, 여러분은 방금 블락비 테일 선배님의 사랑이었다 듣고 오셨습니다. 와. 네, 상현 형. 네. 굴라디오 게스트로 오신 소감 어떤가요? 일단 되게 재밌네요. 학년이랑 같이 하니까 이렇게 단둘이 하는 브이앱도 처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었고 우리 팬분들도 재밌는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너무 웃고 가는 것 같아요. 또 이 노래처럼 우리 더비 여러분 사랑이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여러분 저희 귤라디오 여러분께 비타민이 필요한 날 깜짝 찾아오겠습니다. 더보이즈 주학년이었습니다. 더보이즈 게스트 상현이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 둘 셋 하면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뾰로롱 너무 크다 손이 하트 보이나요 여러분? 여러분 잘 자요? 우리 꿈꿔요? 잘 자요? 학년이 꿈꿔요? 상현이 형 꿈꿔요? 안녕.